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제 주는 이제 동영이 이제 4회차, 예, 이제 마지막 이제 회차죠. 3회차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이제 조금 틀렸거나, 예,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4회차에 한번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해보시고, 4회차 합하면은 160문항이거든요. 예, 이거하고 이제 백선화가 합하면 한 260문항이 되니까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어진 자료를, 예, 계속 내가 확인하고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예. 자,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다양한 기술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1번에 주택은 상가, 사무실 공간 등을 개발하는 대상으로 사용되는 생산재일 뿐이다. 그러면 틀리죠.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예, 소비재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다라는 건 맞죠. 근데 주식, 채권, 화폐 같은 무형재산도 엄격한 의미에서 국부에 해당이 된다면 틀리죠. 예. 왜냐하면 이런 이제 주식과 채권과,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설비에 같은 유형 재산을 다른 형태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부를 계산할 때 이거를 다시 포함시키면은 이중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4번에 보면 민법상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한해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면 틀리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 보면은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도 있고 일부로 간주된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은 민법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될수 있죠. 그래서 민법에 관한 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얘들도 이 저당권의 대상물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거는 4번이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속성은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요. 고정금리 대출 시에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 대출 기간에 중도 상환할 때 원금 만기일 시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럼 일단은 걔가 답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원금 만기일 시 상환 방식은요,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원금이 더 크다. 만기일 시 상환이. 그리고 원리금 균등했을 때 매기간마다 원금 상환액은 상환 기간 내내 동일하다라면 틀리죠.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구조가 되겠죠. 3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상환 기간 동안에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면 틀리죠. 이거 원리금이 균등한 거니까요. 이 4번에 원금 균등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저당 대출의 매기금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통해서 계산한다면 틀리죠.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원금 균등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1회차 이자액은 원리금과 원리금이 원금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라면 틀리죠. 대출 조건이 같을 때요. 1회차 이자액은 동일하죠. 예, 1회차 지나면 다 틀려지지만. 그래서 2번에는 답이 1번. 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는요, 예, 먼저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의 가치를 구해서요, 정보가 확실한 상태의 가치에다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 불확실하니까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겠죠. 확실하면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불확실할 때를 보게 되면요.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50%란 얘기죠. 그죠? 50%일 때. 들어서면은 8억 8천이란 얘기죠. 요거 수익률은 10% 줬으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로 하고요. 8억 8천이 될수 있는 확률이 50%. 그 다음에 아닐 때는 6억 6천이 될수 있는 확률이 또 50%죠. 예. 그러면 이게 이 50%가 되면요. 이거 절반이면 4,400이고요. 이거 절반이면 3,300이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8억 8천하고 6억 6천을 더한 거를 나누기 2 하면은 또 7억 7천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7억 7천이고요. 예, 그랬을 때 아, 이거를 1.1로 할인하면 얘는 7천 나오겠죠. 예, 그래서 불확실할 때의 가치는 7천이고요. 그러면 확실할 때 100%란 얘기죠. 예,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면은 조건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예. 이 또 하나의 조건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서면은 8억 8천이죠. 그렇죠? 그러면 1.1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얘는 예, 8억, 예, 8억이 나오겠죠. 구성에서 예, 구별을 하게 되면 7억 7천이니까 예, 그래서 얘는 7억이 나오겠고요.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게 되면 8억. 그럼 확실할 때 8억, 불확실할 때 7억. 그러면 예, 여기 나와 있는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요,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예, 보게 되면 답이 2번. 그래서 확실할 때하고 불확실할 때하고 예, 각각 구하면 되는데 실상 계산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확실할 때는 이거 하나밖에, 하나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목차에서는요. 틀림없이 부동산 특성에다가 가로 열고 속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한 번 정도는 활용할 가능성도 있죠. 예,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건 맞는 편이죠. 그래서 토지의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예,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혐오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부동산 가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공공시설이 들어섰는데 그게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그렇죠? 화장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그건 또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부증성은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걔가 틀린 거죠. 그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분기별 과세할 때 얼마 부과하면 얼마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되죠. 관내 부동산에 대한 위치 규모가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4번에 보면 고가성은 이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게 되죠. 너무 비싸니까 누구라도 쉽게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별성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예, 3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5번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산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있을 때 그 시행 방식에는 3번에 나와 있지만 환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예.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걸 얘기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1번에 보시면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을 우리가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하고 신탁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담보신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단 여기서 1번에 나와 있는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는 예, 꼭 정리는 용어상에서 구별은 해 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책형이 다 A형으로 통일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아, 모의고사 형태가 작년만 하더라도 A, B, A, B 뭐 이런 식으로 되었었는데 올해는 전부 A형인데 이게 배열이 아, 시험 목차 발표한 순서대로 나올지 아니면 이게 중간중간에 섞을지에 대해서는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교재 그 우리가 이제 시험 목차 순서대로만 꼭 돼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변화를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6번에 보시면 예,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물어봤을 때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10% 감소하였다. 이런 얘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얘가 정상재죠. 근데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얘도 역시 정상재란 얘기죠.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더 늘어나는 재화. 근데 소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재화가 역시 정상재죠. 그래서 예, 거기 첫 번째 기억은 정상재다. 그러면 기억이 정상재가 되는 애들이 있죠. 예, 그래서 예, 했다면 수요량이 소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A제하고 B제의 수요의 교차탄력도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교차탄력도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보완제를 얘기를 하겠죠. A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B제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예, 이거는 거꾸로 상승해야 되겠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A제의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A제의 수요가 증가하죠. 예, 그럴 때 B제의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B제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게 보완제 관계죠. 그래서 니은은 보완제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기역은 정상제, 니은은 예, 보완제. 그래서 이 가격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도 있죠. 정상제 상승 이렇게 나타나면 6번은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념을 물어봤을 때요. 예. 아, 거기 보시면, 1번에 부동산 공시 방법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지만 동산은 점유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편이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대 이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할 때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확인 설명에 대한 사항이 있죠. 확인 설명서에 이게 표시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상 투자자문업은 예, 부동산 서비스업에 포함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행지라는 것은 바다나 강의 매립 등 어떤 대규모 공사에서만 발생이 될 뿐 일반적으로 토지의 용도는 항구적이다 그러면 틀리죠. 이행지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 용도는 그만큼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용도 지역 내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걸 이행지, 용도 지역 간의 전환이 되는 건 우리가 후보지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한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얘가 0.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에 대한 이 교차 탄력성이 얼마를 줬냐면 0.8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다는 얘기죠. 얘가 상승하면 얘는 이 크기만큼 줄어들죠. 곱하면 얘가 3%가 줄겠죠. 예,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였고 빌라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곱하기 0.8이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8%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8%는 늘고요. 3%가 줄었으니까 빼면 5% 나오겠죠. 그래서 5%가 증가한 거. 그래서 답은 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게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우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 암산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할 수 있게끔 예, 그걸 연습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거. 우리가 이제 탄력적일 때 비탄력,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고요.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예,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요에 있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예, 비탄력적이 되겠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대부분 뭐 라면, 생산해줘야 되는 기간이 기내를 배추, 뭐 이렇게도 우리가 대입을 했었던 거죠. 공급 측면에서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은요. 공급이 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측정했느냐, 연 단위로 측정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짧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고요. 이게 길게 측정이 기간이 길게 주어졌으면 이게 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라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관찰 기간이 길수록 이거는 탄력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격이 변하더라도요, 수요자들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이 길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가 강할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9번에서 보시게 되면 예.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요것도 예, 항상 정리는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이론에 대한 거는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맞춰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0번에 부동산 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다. 1번의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맞는 표현이죠. 자가관리의 경우는 소유자의 의상 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죠.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뭐 매매,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체결하고 담보로 대출받아 쓰거나 어디 담장이 무너지거나 전등을 갈아야 될 때 본인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혼합관리는 직접관리와 간접관리를 병용해서 관리하는데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한다 그러면 얘는 틀리죠. 얘는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담당하는 업무도 있고 경비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안 하고 이제 청소만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과도기에 채택되는 관리고요. 신탁관리는 관리비 외에도 신탁보수, 신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예, 3번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조세 정책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거를 고르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이 조세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외에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토지라는 것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라는 게 일종의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니까 여기에만 부과하자 이런 얘기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불변이다 그러면 틀리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이 상태에서 수요자에게 만약에 조세가 부과가 됐더라도 이게 조세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양이 불변이기 때문에 가격도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면 이것도 틀리죠. 양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거래량의 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조세 전가라든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취득 단계에 부과할 때, 보유 단계에 부과할 때, 처분 단계에 부과할 때 예, 여기에 이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 들어가는 취득세는 지방세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고요. 재산세가 지방세가 되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예, 이거는 국세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예, 조세 생산자 부담은 작아진다. 탄소비대 아시죠? 예,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에 대한 거. 예, 그래서 요거를 다 예, 찾게 되면은 예, 답이 2번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를 풀고 기억을 풀고 예 밑에서 기억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1번하고 2번 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
근데 니은을 봤는데 니은이 틀리면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래. 예, 요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를 말씀드렸었어요. 예, 그런 건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요.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서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를 물어봤단 얘기죠. 예, 이 중에 제일 일단 빠른 거는요. 부동산 실명제예요. 이게 문민정부 때 도입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95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서, 예, 부동산, 자산 유동화 제도 있죠. 예, 기억에 나와 있는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것은요, 9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법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있죠. 이게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요, 2005년부터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순서가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예, 요 순서가 구성이 되니까, 요대로 들어간 건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게 도입 순서가 빠른 거 한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있죠? 걔는 2004년도에. 예, 이때 법이 제정이 됐다. 뭐 이런 거 정도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련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이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이번에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다는 얘기죠. 일단, 예,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거는 재개발 사업이죠.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예, 양호하고 이런 표현이죠. 얘는 열악하고. 예, 그래서 일단 13번에서는 일단 2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에 BTO 나왔을 때요. 예, BTO가 나오니까 먼저 시설을 준공하고 그러면 빌드가 나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을 시킨다 그러면 트랜스퍼가 나오겠죠. 예,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내니까. 오퍼레이트. 그러니까 얘는 BTO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지문을 구성할 때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답은 정확한 이제 포인트로 해서 주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3번의 예, 답은 예, 우리가 2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가서 보시면 다음은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4번에 보시면요. 1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민간 임대주택에서 100만 원의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50만 원의 공급이 되면 여기다 100만 원 줬던 것 중에 일부 50만 원이 다시 저소득층에게로 되돌려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시험에도 언급이 된 거죠. 생산자 보조 방식은 수요자 보조 방식에 비해 주택 부족률이 높은 지역에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면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생산자에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요. 생산자에게 이 기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보다 저렴한 이자를 두고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증가하냐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주택 부족률이 높은 지역에는 이렇게 생산자 보조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산자 보조 방식은 단계는 효과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시장 임대료가 하락해서 주택 소비를 늘어나게 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더라. 예,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임대료의 상한선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죠. 결국은 임대주택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암시장에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거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되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증가하면 이게 임대료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하락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아, 클수록이라고 그랬죠. 예, 크면은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지죠. 근데 얘가 탄력적이면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는 더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고 탄력적이면 적게 하락한다는 얘기죠. 예, 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란 미래에 확실한 소득과 현재 불확실한 자금을 교환해서 그러면 틀리죠.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지출하는 행위죠. 표현이 뒤바뀐 거죠. 예, 기대 수익률이란 사후적 수익률이며 그러면 틀리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 있을 때 얘네는 사전적 개념이고요. 여기 실현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이건 사후적 수익률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틀리죠.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예, 이거를 이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평균치에서 기대치가 벗어날 확률이 클수록 표준편차 값이 커지죠. 그러면 예측한 기대치와 결과치가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예,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에 보게 되면 여러 투자안의 분산값을 계산할 때 분산값이 작은 투자안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과 일치될 가능성이 더 크다란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위험하고 수익률의 관계는 항상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면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뭐를 도모하는 전략이냐면요. 그게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을 때 AS만 놓고 따져보면 얘가 훨씬 낫다. 그러면 제품의 품질은 비슷하지만 이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얘가 우위에 점하고 있으면 그게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해진 이미지가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특화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차별화를 두고 고객을 공략하는 예,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죠. 예, 주식분산이라고 그랬을 때요. 예.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맞는 거죠. 다만 여기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예,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라고 그랬었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개발사업, 임대차,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의 예치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맞는 편이고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는요. 자기 자본이 70억 이상이고요. 자산운용 전문력을 5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겠죠. 예, 틀린 건 5번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있죠. 예, 이건 70억이죠. 설립 자본금이 5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저당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예, 조건을 봤더니 저당 상수 있고요. 부채 부동산의 가치가 있고요. 지분 투자액이 있고 부채 감당률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1억 중에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1.5를 줬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에 여기가 순영업소득이거든요. 그죠? 예. 그럼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인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면은 4천이잖아요. 그러면 융자를 받은 게 6천이란 얘기죠. 그죠?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원리금을 구할 수 있죠. 이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얘가 0.1이니까 6천에 0.1 하면은 600 나오겠죠. 600 곱하기 1.5 하면은 얘가 900. 예. 이런 형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8번에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를 연상을 할수 있어야지 풀수 있는 거고요. 부채 감당률은 알겠는데 얘가 어떻게 돼? 얘들은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 있죠. 얘를 구할 때는 똑같죠. 곱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입지론과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돼 있을 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2번에 보면 중령 모형이 하면요. 소비자들이 상점을 이용할 확률은 예, 상점의 유인력에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유인력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선형 이론에서 점유지대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점유지대가 등장하는 것은 동심원 이론이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동심원 이론하고요. 예, 선형 이론을 결합을 한 것이 그게 다핵심 이론이죠. 예, 근데 이제 동심원 이론에다가 선형 이론에다가 다핵심 이론을 결합한 걸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얘네 이론만 갖고는 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통합시킨 게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는데 혹시 또 얘까지 통합한 게 얘다 그러면 또 당황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지대라든가 인구 밀도가 낮아지겠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5번에 가서 보시면 요거는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요렇게 크기하고 거리인데 허프 모형에서는요. 크기하고 거리에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경쟁 점포의 수예요. 그죠? 경쟁 점포의 수. 왜냐하면 얘네는 도시가 딱 A, B 두 개밖에 없다라는 가정이고요.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안에는 점포의 경쟁 점포의 수가 최대 7개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허프 모형에서는 경쟁 점포의 수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9번에는 이 답이 3번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및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예, 틀린 거를 고르라고 이제 구성이 돼 있을 때 상향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가 되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다 하한이 되겠죠. 그래서 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하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했죠. 회복 시장에서는 중개업자가 매수자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죠.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가격이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하향 시장에서는요. 예. 맞는 거죠. 하가 들어오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거죠. 거미집 이론에서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거미집에서의 공급 결정은 미래의 가격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현재의 가격에 반응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거는 현재의 가격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불합리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게 되면 무리하게 많은 양을 착공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또 그렇게 되면은 거미지 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이 전기 가격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항상 현재 시장 가격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불합리한 전망을 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예, 그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예, 정리를 해 보신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20번까지 풀었을 때 몇 개를 맞느냐. 예, 그런 것도 그 시간도 잘 재보시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20번까지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야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40문제를 다 풀고 또 민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예, 그런 거를 잘 가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예, 사회 동형 모의고사 20번까지 예, 정리를 해 봤습니다.